할렐루야,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요즘 많이 덥고 좀 힘들었어요. 예. 우리 유튜브를 보시는 여러분 정말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예. 세계 정세가 정말 뜻하지 않은 일, 뭐 인플레이션 등뭐 요즘 뭐. 뭐 부동산, 주식, 뭐 달러 정말 알지 못하는 지금 그런 세상에 있어요. 그래서 누구 말을 들어야 할지 이 사람 말을 듣나? 그러니까 요는 그거예요. 바로 이쪽으로 쫓아가면 돈을 버나? 주식으로 가면 돈을 버나? 코인으로 가면 돈을 버나? 부동산을 가면 돈을 버나? 지금은 막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쫓아가야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전도서 5장 19절 말씀이에요.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오늘 참, 이 말씀이 너무 이렇게 막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너무 많은 선물을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생명을 저희에게 주셨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또한 영생에 이르게 하고, 또한 만물이 다 주의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능력을 다 받는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은 많은 선물이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재물 또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이제 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잠깐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또한 뭐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일들이 막 뒤죽박죽 알수 없어요. 또한 그래도 그 속에서 또 질서는 또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연의 질서를 다 지키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어려운 와중에 정말 별이라도 떨어지고 달 떨어지고 또한 태양이 떨어지면 우리는 살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연 만물을 말씀으로 다 지금 질서 있게 다 해주고 계신 거예요. 물론 요즘 이제 날씨가 너무 많이 덥고 또막 이렇게 막 지금도 많이 더워요. 저도 요즘 며칠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네, 입도 다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 하나님께서는 머리털 하나 세시면서 저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펴보고 계세요. 그래서 정말 뉴스를 보면 너무나 많은 끔찍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들이 이렇게 온정을 느낀다 그러잖아요. 사랑을 느끼고 정을 느끼고 풋풋한 그런 애틋함을 느껴야 되는데 뉴스에는 요즘 많이 안 좋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그것이 바로 정말 하나님께 가라는 신호인데 사람들이 자꾸 세상으로 나가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잖아요. 이미 받았기 때문에 수고를 해야 돼요. 수고. 근데 요즘 젊은이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금단지 또 황금단지가 이렇게 뚝뚝 떨어져서 막다 부유롭게 살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재물과 부요를 다 자기 몫대로 나눠줬어요. 옛날에 잘 살았던 사람, 또 옛날에 못 살았던 사람, 옛날에 너무 잘 살았는데 지금 너무 못 살아. 옛날에 너무 못 살았는데 지금도 너무 잘 살아. 그래서 사람 일은 한치 앞을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랬듯이 하나님께서 많이 알고 계세요. 그 비밀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뭐예요?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또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에 꽂혀 없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땀 흘려 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요. 반드시 주고 계세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수고하고 즐겁게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요즘 이제 제 주위에 사람은 또 항상 자기 주위밖에 모르잖아요. 왜냐면 뉴스를 통해서 보는 거는 또 제 3자의 입장인데, 이제 물론 그런 것도 감각은 오지만 가까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요즘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이제 물론 이제 금전적인 것도 있지만 또 이제 영적으로, 예, 하나님과의 그 친밀성이 자꾸 떨어지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돈이 많으면 다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시간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하나님의 선물, 그거를 이미 받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누려야 하는데,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내가 가진 것에 대한 만족이 없고, 집도 있고 땅도 있고 또 자녀도 있고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는데 다 너무 힘들어해요. 그냥 다 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쓰고 사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드리고, 예, 귀신도 쫓고 마귀도 쫓고 왔습니다. 예. 그래서 자신감을 가져야 돼.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가 오셨기 때문에 내 안에는 하나님만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은 안 계셔. 하나님은 안 계시고 내 힘, 이 자아가 세니까 막 내 힘으로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지. 내 힘을 어떻게 해결하다 보니까, 그걸 못 해결하니까 자꾸 우울증에 빠지고 힘들어지고 세상을 이렇게 좀 불만이 갖게 되면서 자유함이 없고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예요? 돈을 더 많이 해서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건 뭐 사람마다 조금 틀릴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만 잡아야 돼요. 하나님. 예.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주인이시고 이 우주 만물을 말씀 하나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가 다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인지를 못하고 내 통장에 돈이 있어야 되고 내 집안에 금두꺼비가 있어야 되고 내가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께서는 나의 자아를 빼기 위해서 많은 고난과 시련과 또한 인내를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니까 내 스스로 그걸 해결하다 보려니까 그런 모든 일들이 다 어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떡은 뭐예요? 우리 육신의 뭐 고기가 될 수도 있고 뭐 과일이 될 수도 있고 뭐 옷이 될 수도 있고 집이 될 수도 있고 뭐 금가락지가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거. 이제 그런 걸로 세상 사람들은 산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 말씀의 능력과 권능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 잣대를 갖고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떡을 먹으라 했어요. 떡이 바로 하나님의 떡은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떡으로 먹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육신이 말씀으로 오신 분이에요. 이 온갖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말씀으로 채우신 분인데 그 말씀을 먹지 않고 세상 떡을 자꾸만 먹으려 하니까 자꾸 빗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울해지고
네. 또한 엄마가 아프면 자녀도 아픕니다. 예. 우리가 정말 건강을 잘 지켜야 돼. 영원육이 다 강건해야 합니다. 근데요. 귀신 들린 사람도 귀신 들린 저기 아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엄마 귀신을 먼저 쫓아야 해요. 그래야 아기 귀신도 나갑니다. 예, 모든 것은 유전적인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잠시 자녀가 많이 아프다 그래요. 근데 엄마도 아파요. 그래서 엄마가 일단은 모든 사단마귀 귀신을 내쫓고 건강해져야 자녀도 건강하다 제가 기도를 해줬어요. 그랬듯이 지금은 이렇게 뭐 다리를 뼈서 다리를 다쳐서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이제 육체적으로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 아픈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 세상은 사단 마귀 귀신들이 우리를 다 붙잡고 흔들고 있어요. 예수님 못 믿게, 행복하게 살지 못하게, 건강하게 살지 못하게 이 사단들이 막 잡고 그 집안에서 다 흔들어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의 피를 뿌리면서 말씀으로 다 집안 곳곳을 다 뿌려야 합니다. 그래도 이 사단들은 사람한테 붙어야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안 나갑니다.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반드시 이겨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이제 떡은 좀 그만 먹고 말씀의 떡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 4장 27절에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예. 마귀는 아주 순간순간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죽이는 게 그들의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요. 그럼 뭐예요? 그 사이 틈을 틀고 나서 자녀와 엄마를 이간질시키고 남편과 아내를 이간질시키고 상사와 직장 그 이게 또 이단 저기 뭐야 상사와 부하 직원을 또 이간질시키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아들과 엄마의 사이 하여튼 모든 것들 친한 사람의 모든 것들을 이 사단 마귀는 조금만 틈이 벌어지면 그 사이 딱 들어가서 딱 갈라 놓습니다. 예.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해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없어지게 하려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죄를 짓는 사람은 지금 다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 정말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 많이 있어요. 오늘도 잠깐 봤는데 그 20대 여성을 진짜 생명 부지라고 했더라고. 처음 보지도 않은 사람이 막 이렇게 폭행을 한 거예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마귀는 이 세상을 망가뜨리려고 왔어요. 근데 뭐예요? 그런 마귀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세상 마귀를 멸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마귀들이 틈을 타지 못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예.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마귀의 간계라 그래. 간계. 아주 간사하게 오메 아주 그냥 마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를 해요. 그럼 뭐야? 우리는 뭐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우린 마귀에게 다 져서 가정이 다 파탄나, 사업이 다 부도가 나, 사랑하는 사람끼리 다 흩어져, 나라가 다 멸망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린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23절 말씀은 예수께서 저희를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네, 그 이제 쉽게 설명하면 아버지와 엄마가 싸워요. 근데 어떻게 보면 둘 다 사단이에요. 근데 그거를 사단을 어찌 쫓아낼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그들을 화해시키고 하나님만이 그들을 마음을 상처를 보다듬어서 그들을 마귀에게부터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단이 절대로 쫓아낼 수 없어요. 그러게 뭐예요? 사단과는 멀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12장 26절 말씀에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예.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서로 분쟁하는 것이어가지고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냐고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은 반드시 멸망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다 물리쳐야 합니다. 또한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으면 내 평생에 우리를 사단 마귀가 대적하지 못해요. 그리고 뭐야? 모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워서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어요. 지금 내가 좀 힘들어, 좀 돈이 없어, 어렵고 또 너무 괴로워. 그래도 뭐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참 쉬우는 고난이에요. 예, 우리가 이 고난은 장차 올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이를 악물고 지금 힘든 일이 있으면 말씀으로 승리합니다. 예. 정말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할 때만이 온전한 자유가 있고 온전한 평화가 있고 온전한 사랑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정말 주의 성전을 떠나지 말며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하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그 욥기서 11장 7절 말씀에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믿겠느냐.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다 알 수 없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부터 저 하늘 끝까지 쌓아도 쌓을 곳이 없다 그랬어요. 그 말씀은 어마어마한 말씀이라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런 하나님 말씀을 잠깐씩 먹는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다 통달해서 말씀을 내 창자에 다 채울 때 우리에게 어떤 그 사단과 마귀, 귀신이 올지라도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었기 때문에 다 물리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애기가 있어요. 애기. 깐난 애기한테 돈 벌러 오라고 그러면 그게 말이